되게 좋고 그리고 셀카도 잘 돼서 휴대하기 좋고 디자인도 좋고 디카가 핑크색이 별로 없잖아요. 되게 신선하고 생각보다 되게 작고요. 가볍고 싶어요. 이렇게 180도 돌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여성분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 드셨어요? 너무 예뻐서 사고 싶다. 해결의 책을 통해서 이 두 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. 미러팝이 올해도 대박을 낼 수 있을까요? 샬라뽕빠이? 샬라뽕빠이! 여기다! 짜잔! 이거 어떡하냐? 네. 당신이 조금 더 나이든 후라면. 그러나 이게 맞는 말이다. 왠지 아세요? 작년은 2011년이었고요. 올해 2012년이잖아요. 그렇죠. 한 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대박이 난다! 예. 이쪽 번호판이 이대훈 씨를 향한 질문들이고, 이쪽 번호판이 한효주 씨를 향한 질문들입니다. 예. 이대훈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네요. 우리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지금 만났네요. 만나기 위해서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. 목걸이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사랑은 뭐다? 줍니다. 그래 모른다 몰라 0도와 180도 사이에서 사랑을 보다 삼성 카메라 미래파 방해하는 회방 힌트를 주셨어요 지금 회방꾼이 등장을 했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야 참 아낀다. 박아서 씨가 좋으세요? 한효주 씨가 좋으세요? 난 둘다. 야 진짜 파랗고 파래 네, 이거 선물해 드리려고요. 너도 좋아요. 자, 오늘의 베스트 선물. 하나, 둘, 셋. 예전 노래인데 널 사랑하겠어. 효린 씨가 네. 리메이크해서. 네. 예. 사랑 이야기고 하니까 정말 사랑스럽게 불러야겠다 해서 굉장히 예쁘게 부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네.
조심하시고 이제 곧 구정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. 조심해서 돌아가세요. 네,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신기하다. 저도 오늘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. 또 이런 자리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항상 2012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었고요. 아, 너무 잘 봤어요. 오늘 컬처 콘서트 카메라도 그리고 두 배우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았어요. 정말 재밌었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. 영화랑 노래랑 토크가 같이 접목되니까 신선했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. 효린 씨가 되게 노래 잘 부르시고 목소리가 되게 사랑스러워서 두 분의 이미지랑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감성 충전 마구 해갖고 돌아갑니다.